후손이 민족 스스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할 것이다. 모든 인류와 시대의 양심은 정의의 군대와 인도의 방패가 되어 새 비추기 시작하는구나. 새봄이 온 세상에 다가와 모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그것은 짓밟히고 죽어가면서도 끝내 목매어 외쳤던 만세. 여기 개두봉에서 시작한 만세운동은 평택 지역을 휩쓸고 나아가 칩시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외치기 합시다! 합시다! 경성에서 시작한 독립 만세가 한반도와 온 세계가 알도록 목적껏 외칩시다! 이곳 평택구 배수관문에 위치한 개동을 비롯해 옥녀봉 고등산 정상에서 만세 시위가 전개되었다. 면사무소에 모여 만세 시위를 전개하였으며 송탄면에서는 이날 밤 10시 독공리를 비롯해 일제 36년 동안 평택인을 비롯해서 전국의 2천만 동포가 얼마나 고통을 받고 얼마나 많은 우리 조선인이 죽어가서 우리 평택 만세운동은 우리 평택의 자부심이며 자랑입니다. 이 큰 뜻을 계속 후대에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평택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성역화 확대 작업을 빠르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뜻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추운 날씨에 오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면서 오늘 이 행사가 앞으로 계속해서 평택이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가 되어 나가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 이런 우리 선열들의 고귀한 뜻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저희 우리 평택 시민들도 함께 이런 자리를 통해서 더욱 선양이 보조되는 그런 행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3.1운동을 통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독립된 나라 대한민국도 임시정부가 수립됐고 그 속에서 우리가 다시 정부가 수립되고 이러한 과정들을 거친 중요한 시점이 바로 3.1 독립운동입니다. 선조님들께서 이루어주신 지켜주신 대한민국 우리의 얼과 혼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국내적으로 지금 어려운 시기인데 과거의 역사를 되새기면서 우리 미래를 위해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는 그러한 의미 있는 날이 됐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굴절된 역사를 바로잡아 현재를 새로워야 하고 지역과 세대의 차이를 넘어 국민 통합의 바른 길을 찾아야 합니다.
북이 만세! 만세!